지금 컴퓨터 조립하고 2,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그때 SSD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다시 세팅 좀 해보려고 백순만이가 다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고 와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번 영상 댓글에 보니까 제가 펜을 반대로 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배기, 흡기 요거는 확인해보고 단 건데 펜 방향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펜을 바꿔갈 수 있으면 다시 바꿔갈아 봐야겠습니다. 제가 어쩐지 온도는 문제없이 잘 나오던데 이거 펜 소리가 상당히 커서 원래 펜을 여러 개 달아서 소리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볼게요. 점심은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백순만이 보니까 잘 되는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네요. 근데 갑자기 왜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지? 그게 잘 달려있던 게 갑자기 빠질 수가 있나? 전혀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는데. 여기 네가 갖고 온 거다 보게. 너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나 또? 우선 잡히는가 보고, 두 개 다 잡히면 이제 다시 바꿔서 해보고. 중간에 넣어라, 중간에. 다 꼽을 건데. 아, 세개다 꼽으려고? 세개다 꼽으면 사타는 안 잡힐 수도 있겠네. 이게 뭐, 네개다 꼽으면 사타 뭐몇번 포트는 안 되고 이런 거 있다던데. 그냥 SSD만 다 잡히면 되니까. 아, 컴퓨터 문제가 많네. 보드의 문제. 내가 봤을 때 보드가 좀 말썽인 것 같은데. 그럼 펜 바꾸고 그거 꼽는 게 나 편하지 않을까? 펜도 어차피 갈 거잖아. 펜부터 갈고. 댓글에 펜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이게 흡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나오더라고. 반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펜을 일단 반대로 다시 달기로 했습니다. 난 처음에 댓글에 맞게 달았는데, 댓글에도 바닥에는 흡기로 달아라고 하는데 나 흡기로 달았는데 왜 저러지? 잘못 봤나? 그런 줄 알았어. 아, 쿨러 때문에 안 들어가나 설마? 아, 다행이다. 펜은 돌려서 달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건 원래 SSD 두 개가 반응을 안 해가지고 그 SSD를 고치러 왔는데 원래 SSD도 안돼 지금 갑자기.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기 전에 컴퓨터 강중하게 했는데 꾹 눌러서. 근데 그렇게 눌렀다고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나 가끔씩 급할 때 나도 그냥 컴퓨터 그냥 꾹 눌러서 끄긴 하거든. 예전 컴퓨터 같은 경우 그리고 한 번도 이상 있었던 적이 없는데 꼴랑 그거 한번 했다고 안 켜지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 음료수 꺼내줄게. 아니, 난 오늘 솔직히 한 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거든, 작업. 왠지 또 오래 걸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됐는데. 아, 또 안 켜질지 우야는. 아씨. 네가 바이오스 들어온 줄 알았다, 처음에. 오늘도 시작부터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제 펜을 다 맞게 달았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아니, 펜은 다 맞게 달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안 켜진다고. 아,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밥부터 먹고 오길 잘한 것 같다. 지금 비까지 엄청 오네. 비가 점점 많이 오네. 아, 바닥에 이거 필터. 아, 누핀체로 할 수 있나? 아, 펜 이제 맞게 달았어. 아, 근데 펜 이렇게 다니까 좀 깐지는 안 나네. 비싼 걸 써야가지고. 그러게, 괜히 비싼 펜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 선 꼽아 봅시다. 올려주이소. 내가 올려줄까? 잠깐만. 지금 컴퓨터와 무라일체가 되어 있는 백순만 씨. 옷도 시커먼 거 입고 와가지고. 이게 맞나? 바람이? 그러네. 아, 이렇게 해도 바람이 나와서 몰랐네. 이게 안 나오더라, 색깔이. 선이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래? 일단 이거 되는지부터 보자. 일단 이게 빠른 부팅이 아니라서 좀 기다려봐야 돼. 빠른 부팅하니까 바이오스 안 들어가지더라. 연타하면 들어가지. 아, 연타만 해도 안 되는데. 그 보니까 킥바만 좀 그렇다던데. 윈도우 들어갔네. 일단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SSD가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조금 기다려야 돼. 처음에 뜨는 게 좀 많아가지고 설정해놓은 게 많아. 다 잡힌 것 같은데. 다 됐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답인가 보네, 그죠? 제가 C드라이브가, 아, 저 위치만 그렇게 했지 C드라이브는 잡힌 거지. 근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도 뭐 윈도우 깔린 데가 무조건 C드라이브로 잡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해볼게. 니 거 빼고 저거 위치 두 개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의외로 또 쉽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뻥난 게 SSD를 한번 뺐다 꼽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잠깐. 그렇게 끄다가 안 되더라고. 이건 그냥 강제 종료가 아니라 한번 누르면 그냥 종료되잖아. 아, 그래? 꾹 눌러서 끄는 건 강제 종료고.
아, 내가 몰랐던 거구나. 펜 저 뒤집어도 모양 이상하진 않네, 막상 키니까. 이건 여기 좀 치우고 여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불안한 거야. 이거 하도 이렇게 고장이 잘 나니까. 니 가고 나서 바로 안 되면 어떡하지? 당분간 전화 계속 받아라, 알았지? 내가 급하게 새벽에 전화할 수도 있고. 이번 주 대구 가는데 뭐 전화한 거. 아, 맞다. 야, 대구 언제가 던져 오는데? 오로지 한 2, 3일? 2, 3일? 아, 근데 그것도 고장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아, 그럼 하드가, 첫날에 하드가 안 잡힌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때문인가? 그게 제일 큰가 보다, 그죠? 그때랑 바뀐 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칩셋 업데이트 두 가지니까. 아까 사타도 잡혀 있었지? 아, 맞다. 팔테라도 잡혀 있었으니까 완벽하네. 그 누르는 건 뭔데? 그래픽카드 빼는 거. 누르면 딱 튀어나오고. 아, 그래? 오씨,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나 전에 보드는 그냥 무조건 힘으로만 빼게 돼 있었는데. 예전 보드는 그냥 뭐, 제껴야 될걸? 아니면, 걸림새 같은 게 뿌라질 수도 있다. 아, 뭐, 그, 하여튼, 뭐, 저 누르는 스위치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 야, 이거 잘하면 한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겠다. 빠른 퇴근. 아, 제일 걱정되는 건 저것도 1번으로 올렸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왜 이게 뜨지? 방열판? 써멀. 써멀? 야, 이거, 이 보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리뷰도 올려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리뷰 돈 안 준 거 아이가? 뭐, 그 네이버 페이? 어. 그 선착순이던데? 벌써 끝났잖아. 그래서 시도 안 해봤다. 아니다. 끝났다. 4월 30일까지였다. 아. 오늘 5월 1일이지. 지금 내가 이래가지고 리뷰 올려준 게 생겼나?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처음에는 이 SSD가, 솔리디움 SSD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SSD는 아무도 잘못이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눌렀나? 파워 눌렀나? 파워 안 눌렀는데. 아, 파워 끈 거? 이거 보드가 문제냐? 진짜 내가 못하는 게 문제냐?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좀 쉽게 복구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플래그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테스트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고. 아, 닫으면 안 되지? 이거 닫아야지. 3번에다가 하고? 어, 3번에다가. 내가 봤을 때 반은 방향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때 어차피 2, 3, 4번 다 안 됐으니까. 마지막 테스트 잘 되길 기대해 주십시오. 완료? 글카 달고 잘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자꾸 지금 사망 플래그 세우고 있나? 제발 한 방에 되자. 저 몰랐는데 HDD에 영상 파일을 넣고 작업하는 거랑 SSD에 영상 파일을 넣고 작업하는 거랑 속도가 다르더라고.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깔린 게 SSD에 깔려 있으니까 그 속도로만 신경이 써진다고 생각했거든? 영상, 동영상 파일을 불러오고 그런 건데 당연히 속도 차이가 많이 SSD나 하구나. 그러니까 그 동영상 파일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냥. 거의 3년을 그래서 HDD에 넣고 천천히 해왔던 거지. 그나마 다행인 게 내 영상들 대부분 좀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아, 근데 저기 넣을 피규어 좀 마땅한 게 없더라. 보통 보니까 저 밑에 펜을 하나 포기하고 저기다 피규어 까는 것 같은데. 비싼 케이스는 요 커버까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아, 커버가 있었을 것 같고. 파워 키고 해. 아, 그거 연결해야 되는구나. 모니터선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 밑에? 선이 빠진 건지 아니면 그쪽은 원래 RGB 안 들어오는 건지. 선이 빠졌네. 아, 그래? 파워 뒤에. 제발 한 방에 가자. 제발. 아, 바로 바이오스 들어가게? 다 잡힌 거 아니야? 다 잡혔다. M.2 솔리다인 두 개 잡혀 있고 사타 잡혀 있고. 아, 드디어 되는 건가? 그냥 켜볼까? 모니터 속에 비친 백숨만.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이제 불 안 들어오네. 불 들어오네. 아니야, 선이 삐져나. 아, 드디어 된다. 한 시간도 안 걸렸지? 아, 그리고 진짜 이거 영상 올리길 잘한 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거 펜 위치를 제대로 안 거겠지? 아니, 왜냐 그러면 이게 이쪽도 바람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 우리도 그때 만져봤잖아. 바람 나오네 그래서 넘겼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 펜이 꽂아서 그런가? 펜 파워 세게 하면 차이 나겠지. 한번 해볼게. 지금 소리가, 아, 지금 펜 약하게 굴러가니. 어, 최고 속도니까 바람이 안 나온다 여기는. 저. 아, 차이 확 나네. 아, 그때 우리가, 아, 맞네. 그때 우리가 최저속력으로만 해놔가지고 이거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그게 흑기인 줄 알았어. 댓글에 전부 다 펜 때문에 존나 답답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펜 선 정리 좀 해야 돼. 잠깐. 컴퓨터 꺼까? 아, 이게 저렇게 끄는 거랑 똑같구나. 지금 이제 마무리로 아까 좀 건들다가 선이 조금 더 삐져나오고 해서 마무리 선 정리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로 펜 방향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이거 영상 안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 컴퓨터. 내 것도 아닌데 뭐 상관있나. 아, 그렇지. 원래 사람은 저렇게 책임의식 없이 살아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 내거 아닌데 알바노. 좋은 자세. 여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심지어 내가 댓글에 나 맞게 달았다고 막 그랬거든. 원래 우긴 사람이 이긴 거. 그게 내가 그 댓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 댓글 적어준 사람들은 내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달아서 아, 저걸 흑기로 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반만 알고 있으니까 흑기로 단 게 맞는데요? 왜냐 그럼 저 방향이 흑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지. 흑기인 건 알고 있었는데. 설명서 보지도 않고 대충 조립하니까.
나 원래 설명서 아예 안 보거든? 이런 거 전자제품 만질 때. 그때 네 설명서 엄청 보길래 신기하더라고. 근데 정작 중요한 펜 방향 설명은 안 봤잖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손대봤을 때 바람이 좀 나온다고 느껴졌으니까 미세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바람을 엄청 강력하게 해놓고 봐야 되는데 약하게 해놓고 보니까 아래 위로 바람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착각한 거지. 강력하게 하니까 확 차이 나네. 맨 처음에 이 방향이 맞나 했다가 손만 대보고 어이 나오네 맞네. 어, 맞네. 그래 그래. 그냥 제대로 이제 인터넷이나 설명서만 봤어도 두 번 일한 경우는 없었지. 아마 저번 영상 보고 이번 영상 보고 좀 속이 시원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나가신 거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구독 취소했을 수도 있다. 그 영상에서? 그래. 어우 이 새끼 댓글 이거 존나 답답하니 그래서 그냥 취소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야? 알려줘도 못 알아쳐먹는다고. 이거 뭐지? 색깔, 펜 색깔, 이 보라색이 제일 이쁘더라. 보라색도 많이 하지, 사람들. 어? 또 안 된다. 왜 이러는 걸까? 청개구리네. 왜 이게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하는 거지? 이거 진짜 그냥 보드의 문제인가? 이게 약간 충격이 있을 때마다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아 지금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대충 원인은 찾았는데 이게 하드 인식을 못할 때마다 하드를 한번 뺐다가 꽂으니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또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 친구 너무 예민한데? 이거 보드의 문제인 건지 스스지 넣다 뺄 때마다 그래픽카드 빼야 되는데 요 두 걸쇠가 여기 꼭 빼야 된다. 아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거 있잖아. 위에도 똑같은 방식인데 잘 안 보이지 근데. 아 방식은 똑같나? 안 보이니까 감으로 해야지. 이거 지금 이틀 만에 오나? 3일 만에 오나? 뭐가? 네가 지금 우리 집에? 일요일이니까 3일? 4일 만에 아닌가? 아, 그때 동안 한 번도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 컴퓨터만 안 건드리고 쓰면 별 문제 없으잖아. 아. 근데 왜 내가 오니까 부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강제 종료해서 그런가? 아, 야, 근데 강제 종료했다고 안 되는 건 너무 그런 거 아이가? 뚜껑까지 다 닫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아, 왜 또 RGB가 이렇게 나오지? 이거 새로 꼽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부팅 때 그렇게 흔들어 제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어 됐다. 어, 방금 엄청 빨리 넘어가길래 좀 쫄았는데. 그래 컴퓨터 켜놓은 채로 하자 씨발. 그럼 갑자기 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자? 아 진짜 너무 예민하네. 아 그리고 글카 지지도 돼야 되는구나.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여가지고 원인을 찾았는데 제가 지금 SSD 솔리디움 거 쓰고 있거든요. 그것만 안 돼. 내 친구가 이거 백순만이가 가져온 예 이거거든요. 이거 삼성 거. 삼성 거는 인식이 잘 돼요. 계속 잘 돼. 단 한 번도 이상 없이. 근데 솔리디움은 인식했다가 재부팅하면 또 인식 안 되고 또 뺐다 꽂으면 또 됐다가 또 안 되고 뺐다 꽂으면 또 됐다가 또 안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솔리다임의 문제인가 싶어서 계속 찾아보다가 오 그래픽카드 떨구겠다. 솔리디움이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SSD 드라이버. SSD 드라이버 있는 거 처음 봤어. 근데 드라이버 설치를 하니까 한 세 번째까지 껐다 켰는데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드라이버 설치한 후에 SSD 다시 제대로 꼽아보고 몇 번 더 실험해볼게요. SSD는 이거 삼성 게 이게 좋은가 봐. 여러분 지금 컴퓨터 고치고 있는 사이에 택배가 왔습니다. 아 제닉스에서 하여튼 뭐 세일하는 거 있길래 전에 사려고 받았던 요거 마우스 이거. 이거 세트로 요거랑 세트로 하나 맞추고 한번 해봐라. 아 그렇게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고정은 좀 되네. 아 높이는 그 위치는 그게 맞지. 팜레스트는 엄청 편한데 제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 다음에 요거 이어폰 요거 할인해서 29,000원 하더라고. 지금 내 평을 봤는데 음질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작업할 때 쓰려고. 가끔씩 내가 컴퓨터 저 영상 작업하다가 와이프가 옆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소리가 막 불어서 내가 헤드셋을 가끔씩 쓰는데 헤드셋은 쓸 때마다 좀 번거롭잖아. 이거 꽂고 귀에다 얹고 이래야 돼서 그래서 좀 편하게 쓰려고 요건 그냥 귀에 탁 꽂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해놨다가 항상. 요것도 자석으로 돼 있네 보니까. 요거 그냥 꽂아놨다가 바로 그냥 요건 내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게이밍 이어폰 입문용 정도일 것 같아. 2만원짜리 아 3만원짜리지 3만원짜리가 뭐 음질 좋게 하겠어. 그냥 엄청 기본이겠지 요건. 근데 모양은 좀 귀엽네. 내가 얼마 전에 음악 그거 JBL 요거 샀는데 나는 이제 그거 안 하니까 집에서는 음악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나 컴퓨터로 들으니까 안 되는데 와이프는 출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버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로 바꿔줬는데 이거는 진짜 만족스럽더라. 이건 노이즈 캔슬링도 괜찮고 음질도 내가 봤을 땐 좋고. 내가 버즈 3 이런 걸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버즈 1보다는 엄청 좋더라. 진짜 맞기가 있긴 있더라. 나는 버즈 1이랑 QCY 있잖아 이제 저거 QCY 저거 듣다가 이걸로 딱 들으니까 차이 확 나더라고. 베이스 같은 거 있잖아 차이 확 나는데 와이프는 못 느끼더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둘 다 똑같이 좋은데 이러더라. 난 맞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 나중에 테스트해. 하여튼 요거는 막 알리 같은 데서 할인할 때 사면 8만원까지도 하니까 추천함. 가격 대비는 엄청 비싼 거에 비교하면 당연히 딸리겠지만 8만원대 가격대에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건 내가 써보고 알려드림.
그리고 SSD는 나 앞으로 SSD 살려 있으면 삼성 거 사야겠다. 과연 켜질까요? 어,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안 되네. 와, 돌아버렸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지금 갑자기 또 돼가지고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솔리다임 SSD가 호환성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메인보드랑.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왜? 길 참았구나. 아, 어떡하지? SSD를 새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려나?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 같긴 한데. 백순만이랑 점심 먹고 1시간 정도만 작업하면 끝날 줄 알았던 이날도 5시간 넘게 컴퓨터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일단 백순만이가 가져온 삼성 SSD 970짜리 옛날 거, 요거를 제가 잠시 빌리기로 했고 거기에 윈도우를 깔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제 SSD를 구매하면 돌려주기로 했고요. 솔리다임은 일단 다른 데서 해봤을 땐 정상적으로 잘 구동되고, 제 컴퓨터 메인보드에 이거 솔리다임 두 개를 장착하면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비싼 삼성 SSD 두 개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설마 같은 브랜드 두 개 쓴다고 충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같은 브랜드 두 개 쓰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삼성 두 개를 구매해서 쓸 생각인데 좀 걱정되긴 해요. 또 안 될까봐. 일단 솔리다임은 제 긱바 보드랑 호환성이 안 맞는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아, 보드랑 SSD랑 둘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여튼 조만간 새로운 SSD 구하게 되면 간단하게 후기나 이런 걸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